주셨습니다. 저 너무너무 영광입니다. 아, 제가 너무 제가 영광 너무 영광. 아, 감사합니다. 네. 그 아우렐고트님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혹시 자기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? 저는 음악을 하고 있는 이제 힙합이라는 장르 음악과 다양한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는 아티스트이자 이제 ASMR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네. 이한빈이라는 사람으로 오늘은 한번 네. 이한빈님 ASMR을 엄청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ASMR을 좋아하시나요? 그 태핑도 좋아하고 이제 그 이런 막 뭔가 셔츠 소리도 좋아하고 네. 라텍스 장갑 소리. 아 라텍스 네. 장갑 그러셨구나. 아니 너무 진짜 뭔가 래퍼분인데 ASMR을 들으시는 것도 신기했는데 ASMR에 출연을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 너무 신기하고 진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. 아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ASMR을 언제부터 들으신 거죠? 대학교 1학년 때부터. 대학교 1학년? 14년도였나? 그때가 제 기억에 제가 진짜 ASMR 엄청 좋아하는데 그 제가 이제 14년도 때부터 들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몇 분 안 계셨어요? 네, 별로 없었을 당시. 네.
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이다 버니에서 그래도 이름도 많이 알리시고 그 롤 모델 분이 박재범 님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샤우다운도 받으셨잖아요. 진짜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동안 원하시는 거를 잘 이뤄내신 것 같아가지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얘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. 이제 또 오셨으니까 ASMR도 체험을 해보셔야겠죠. 네, 오늘은 안비님과 3D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3D어를 가져왔습니다. 안비님이 태핑을 좋아하시니까 태핑들이랑 귀에 하는 거 위주로 소리를 준비를 해봤는데요. 네, 나무 태핑을 제일 좋아하신다고 네. 하셔가지고 처음엔 나무 태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3D오는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?
예쁘시네요. 이거는 주방 가위.
무식한 놈들은 가난한 이유로 하지.
감사드리고 그러면